이번 태스킹 주제, 현재의 보수 한 축을 맡고 있는 또 인사 문제입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이야기인데, 어제 터져나왔던 수천만 원 금품 수수 의혹 갈수록 일파만파입니다. 어제 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이 의혹의 제보자인 사업가 A씨가 저희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분명 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지금부터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어제 단독 인터뷰한 사업가 A씨, 이해운 대표의 기자회견 다본 상황이었는데 또 이를 또 반박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두 사람 엇갈리는 상황이죠.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어제 이해운 대표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그 A씨가 호의를 갖고 자원봉사를 해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코디용품으로 갖다 준걸 나중에 돌려준 데다가 돈으로도 변제를 해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만난 이 A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해운 대표가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요구를 하면서 그 함께 돈을 건넨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회장이 이 사람을 소개를 해서 그 로비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123만 원짜리 지갑을 사고 100만 원을 딱 넣어서 줬어요. 이렇게 진짜 받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 목표는 주시 맞구나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나중에 3월 8일 날 돈을 건넬 때는 어머 이영리가 노골적으로 돈이 없다지는 후원금이 꼴등이래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500만 원준 거예요. 그 공사하는 거를 30억을 따지면 제가 3억을 달래요. 브랜드 이야기는 안 하고 시계하고 백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시계가 고가가 아니라서 좀간좀 섭섭한 표정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 지금 폭로자 사업가 A씨 말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요. 돈이고 물건이고 전부 다 이해운 대표가 먼저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 대표, 이해운 대표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자, 네. 그러면서 저 부분에서 지금 대가성이 보이십니까? 아,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제 결국 이 부분은 뭐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뇌물죄의 가장 핵심은 대가성 부분입니다. 과연 그 돈이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준 건지 아닌지 판단이 돼야 되고요. 다만 공여자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증거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공여 진술만 보더라도. 특히 뇌물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 선거자금으로 써버리면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김영란법. 요새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걸릴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그 돈을 요구했고 재물 요구했다면 하여튼 지금 상황상은 이해운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해운 대표는 이걸 전부 다 갚았다. 금전거래였던 거고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네. 상황인데, 강병규 기자, 어떤 물건들 주고받은 거예요? 예, 정치부 김기성 기자가 이 A씨를 직접 만나서 이제 증거가 무엇인지 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김기성 기자 앞에 증거 내놓은 것들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뭐 명품 가방도 보이고 자, 굿땡 가방, 까땡땡 시계, 현금. 간접 광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네네. 가려드렸는데 케이스 안에 담긴 시계도 있고요. 현금 봉투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현금 봉투는 이해운 대표가 돌려줬다라고 그런 주장하고 있는 저게 지금 그런 사업가 A씨가 찍어둔 사진인데 이해운 대표가 다 본인한테 갚을 때 찍어줬다는 사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구체적인 그런 진술 없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 없냐라고 이제 김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 A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운 대표가 30억짜리 공사 따줄 테니까 대신 3억을 달라고 그 사전에 미리 요구를 했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그리고 이해운 대표의 남편에게 줄 벨트도 사실 요구해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계가 좀 고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이해운 대표의 그런 얼굴이 상당히 좀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섭섭한 표정이 느껴졌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아까 좀만 더 설명해드리면 또 다른 정황은 이 현금이 담긴 아까 봉투, 동그라미 쳐져 있던 그 영상에서의 봉투인데요. 지금 11조 헌금이라고 됐는데 이 교회가 이해운 대표가 실제로 집사로 활동하던 그런 교회의 봉투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해운 대표가 이렇게 넣어서 건넸다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좀 사실 정황상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는 추후에 이제 법정 공방에서 핵심 증거가
좀 더 등장을 할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말 맞을지가 이제 드러나는 게 좀 이제 지켜봐야 할 초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성 정치인이 왜 명품 코디가 명품 물건들이 필요했는지 좀 의아하다. 더더군다나 남편 벨트는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그렇죠. 의혹을 여쭤봤었는데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A씨가 오늘 저희 채널에 김기정 기자를 만나서 설명한 바로는 이제 이혜훈 대표가 남편과 외국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코디용으로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혜훈 대표는 오히려 이제 선거 당선되고 나서 이 A씨 측에서 먼저 코디용품을 제공을 했고 이걸 받았다가 나중에 A씨의 태도가 달라지자 변제, 돈으로 모든 걸 다 변제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네. 여기서 특이한 대목이 네. 폭로한 사업가 A씨도 그렇고 이혜훈 대표도 그렇고 코디용이었다라는 건 합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코디용을 주고받고 했다가 결국은 이혜훈 대표 돌려줬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코디라 해가 정말 코디면 상관이 없고 근데 사업이 관계되면 대가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다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물이고 재산상 이익을 공무원한테 제공을 하고 본인의 어떤 대가, 사업상 편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부분은 이 부분들은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만약에 어떤 말도 안 하고 줬다 그러면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일단 받았을 때 요구했을 때 범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A씨 같은 경우는 대가성, 사업을 따내는 조건으로 준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혜훈 대표는 대가성이 전혀 없었고 호의를 갖고 먼저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어제 이혜훈 대표 해명을 보면 다 금전거래상의 차용증 다 증거 준비돼 있다라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가 A씨는 또 그런 것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뭐 다음 주 정도에 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할 게 사실 이 증거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공개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혜훈 대표 주장은 돈은 빌린 거고 물건은 호의를 갖고 가져다 준 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히 이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측의 가장 엇갈리는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금전이 무관하면 사실인가요?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네. 네, 다 갚으셨다. 네, 갚았고 그다음에 그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있습니다. 예, 네, 있는데 뭐 언제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받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이상 갔는데 올해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만난 사업가 A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다. 있으면 내놓겠지. 절묘한 타이밍인데 안 내놓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이혜훈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혜훈 대표 우선 증거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박지훈 네. 변호사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양쪽이 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둘 다 사기다 네. 이렇게 헐뜯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혜훈 대표는 어쨌든 거기에 돈을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는데 돈을 돌려준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돈을 돌려줬다 해서 뇌물죄 성립에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네. 받았을 때 뭐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무슨 증거 같은 걸 있다는 거는 차용증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차용증도 그 후에 작성하는 경우 사실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혜훈 대표한테 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돈을 돌려준 부분도
한참 후에 지금 돌려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혜훈 대표한테 약간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사실 빌리고 갚고 했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혜훈 대표가 인정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훈 대표 돈을 모두 다 변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만난 A씨 같은 경우는 받을 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전이 오가면 사실입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예 네, 그런 네. 네 갚았고 그 전에 돌려받으신 게 얼마 정도 되셨어요? 2,400 중에 예 저 한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돌려받으신 안 받은 게 이거 예. 다 하고 받은 거는 아니고요. 오늘 남은 돈을 제가 달라고 예 걔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없더라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것도 한번 따져보죠. 지금 사업가 A씨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잘 도와달라는 대가로 내가 금품을 제공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빌린 것뿐이다, 빌렸다 되돌려준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줬다 그러면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각오하고 지금 이 사건 폭로한다는 건가요? 예, 뭐 그리고 일단은 사실 그 은행권 고위 관계자를 이혜훈 대표가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간 자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좀 더 이 폭로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좀 종합을 하면은 A씨에 따르면요, 이혜훈 대표에게 이 은행권 고위 관계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이 직접 만나보니까 이 은행 관계자가 이혜훈 대표가 그냥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그냥 만나주기만 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는 사실을 이 A씨에게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왜냐하면 이 이혜훈 대표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일단 사업을 좀 많이 도움을 받기로 했던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이혜훈 대표가 은행 관계자가 했던 이 부탁이 더 이제 기분이 나빴다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 검찰 수사로도 좀 번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혜훈 대표에 대한 그 진정 사건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배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곧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네. 이거 이 수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 일단은 대가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고소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아, 고소인 아닙니다. 이 A씨 조사가 필수적이고 A씨의 모든 진술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혜훈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박지훈 변호사 소환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참 그럼 이게 또 바른정당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혜훈 의원 누굽니까? 바른정당 지금 현직 대표인데 바른정당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옵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선 사실 자강론과 연대론이 강하게 맞붙어 있어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자강론, 연대론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긴 하고요.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진전되는 걸 보고 만약에 뭐 당대표가 결심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본인이 결심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상황이 좀 힘들긴 합니다. 우선 오늘 당장 저녁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만찬이 있었는데 이혜훈 대표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7일에는 다음 달 7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초에는 이혜훈 대표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혜훈 대표가 정말 이런 게 사실이 맞냐 이거는 사실 검찰 수사에서 좀 가려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일단 이혜훈 대표 측 그리고 사업가 A씨 측의 일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잘잘못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명확하게 저희가 밝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사업가 A씨를 만나보고 직접 만나보고 그 주장을 들어봤고요. 또 이현수 기자가 직접 취재한 바로는 이혜훈 대표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아마 치열한 또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큐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